오늘 일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. 개인적인 일로 수업 중간에 나온 건 죄송하지만 여기서 뵌 거 굳이 설명은 안 드릴게요. 그 설명 듣자고 잡은 거 아니에요. 내가 무슨 자격으로 물어보겠어요. 친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그래봐야 선생님과 학부모. 개인적인 사연 들춰낼 사연 아니잖아요, 우리가. 그냥 차 한잔 하고 가요. 어떻게 아셨어요? 뭐가요? 그 환자 도로로 뛰어들지 어떻게 알고 막으셨어요? 선생님 아는 사람이었어요? 아니요, 우연히 봤어요. 아까 그 거리, 그 자리에서 놓쳐버린 사람이 있거든요. 그렇게 보냈으면 안 됐을 사람. 어떻게든 잡았어야 했는데. 선생님도 그렇게 놓쳐버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? 아니요. 놓친 게 아니라면 돌아오겠죠. 지금 나에게 오는 중이다. 그렇게 믿고 기다리면 언젠간 돌아올 사람. 다시 만날 희망이 있단 건 좋은 거니까. 그 희망이 또 잔인한데. 먼저 가보겠습니다. 작년에 현주랑 같이 일할 때 신분증 훔쳤댄다. 가끔 신분 확인할 때만 썼다니까. 신분증 보용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. 어디 있다 이제 나타난 거냐고 막 화를 낼까? 아니야. 그래도 고맙다고. 살아있어줘서 고맙다고. 밤새 언니 끌어안고 실컷 울어야지. 그랬는데. 다 좀 그만 혼란스럽게 하고. 다 좀 그만 미안하게 하고. 마치겠습니다.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민준이 오늘 수학 레벨 테스트죠? 어떻게 알아요? 채린이랑 같은 클래스도 아닌데. 저도 들었어요, 수민이한테. 민준이 레벨 테스트 통과하면 다 같이 캠핑 가자고 했다고. 우리 지호 오늘 아침에 기도하던데? 민준이 시험 잘 보라고. 아, 결과에 상관없이 한번 수신해 볼까요? 민준 엄마 웬일이에요?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 싫어하면서? 아들이 원한다는데 못할 것도 없죠. 민준이는 김 선생님도 같이 가자고 할 것 같은데. 워낙 잘 따르니까.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? 자기도 리사랑 사이 좋은가 보다? 딱히 나쁠 것도 없죠. 내일 저희 별장으로 아이들 캠핑 추진하면 생각들 해보시겠어요?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긴 하지만. 우리 지호 내일 아빠 만나는 날이긴 한데 생각 좀 해봐야겠네. 이참에 리사 만나 위장 이혼 입다물게 경고 한번 날려줘. 저도 남편이랑 상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주말엔 가족 같이 있길 바라니까. 같이 가서 김 선생 핸드폰에 내 사진 있는지 확인.
저도 내일 채린이랑 제주에 남편 좀 보러 갔다 올까 했는데 진짜 날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하는 건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. 생각들 해보시고 결정되면 연락 주세요. 네, 연락 드릴게요. 그래요? 엄마! 어머, 우리 민준이 기분이 왜 이렇게 좋아? 엄마, 나 학원 선생님이 내일 통과래. 정말? 오, 우리 아들 잘했네. 응?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셨어. 시험 잘 볼 수 있게. 선생님이 뭐 한 게 있나? 민준군이 잘한 거지. 고마워요. 엄마, 내일 캠핑 가자. 우리 별장으로. 내일은 친구들이 다른 일정이 있는 것 같던데. 아, 다들 가고 싶다 그러는데. 한 번만 더 물어봐줘, 엄마. 그래, 알았어. 선생님도 꼭 같이 가는 거예요? 죄송해요. 함부로 손대는 건 싫어하시는데. 민준이한테 받은 거예요. 엄마 일하는 게 좋았다. 이렇게 웃는 게 좋았다.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얘기들인데 마음에 담아뒀던 그 말들을 이제 조금씩 꺼내고 있는 것 같아요. 선생님 덕분이란 거 인정할게요. 근데 의사 일하신 건 왜 비밀로 하신 거예요? 굳이 숨길 일은 아닌 것 같은데. 사정이 좀 있었어요. 내일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랑 같이 바람 쐬러 가실래요? 민준이한테 주는 선물이다 생각하시고. 정말? 친구들도 다 가실 때? 어, 그러기로 했어. 와, 신난다. 엄마, 나도 한번 앉아봐도 돼? 어, 그럼. 우리 민준이도 집중력 높아지게 한번 앉아볼까? 회 이제야 끝난 거예요? 어. 근데 나 오늘 못 들어갈 것 같아. 친구가 상담해가지고 지금 대구 내려가야 되거든. 피곤하겠네. 조심히 다녀오고요. 아, 내일 민준이랑 우리... 여보 미안해. 내가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. 남양주에서 목격자 제보 하나 들어왔다던데 확인된 거 있나? 사고 장소나 시간 제대로 맞게 진술한 게 없다고 합니다. 살해금 때문에 허위 제보한 것 같답니다. 김은영에 관해서 확보된 건 없고 동선 파악하는 중입니다. 기차 시간까지 얼마 안 남아서 빨리 이동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. 수고. 지난달에 김은영 캐나다 폰 전원 켜졌을 때 위치 잡혔던 쇼핑몰이요. 거기서 바로 강남로로 이동했고요. 언주 사거리에서 찍힌 뒤로 어디로 갔는지는 좀 더 파악해야 돼요. 주변 CCTV 몇 개가 깡통이어서. 이쪽에 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날 최종 목적지만 확인하면 되는데.
여기서 보니까 더 반갑네. 오셨어요? 어머, 여기 너무 좋다. 정말 공기가 다른 것 같아요. 얘들아, 그렇게 막무가내로 무작정 놀면 안 돼. 풀고 놀아? 싫다고 안 할 순 없잖아.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지. 어차피 지금 자외선 강할 때라 좀 이따 노는 게 좋댔어, 엄마가. 얘들아, 우리 빨리 풀자. 그래야 더 많이 놀 수 있지. 세린아! 오늘 목표는 다 끝내고 놀아야지. 세린아, 선스프레이 한 번 더 뿌리고, 어? 지호야, 그 아무거나 만지면 안 돼. 그 손으로 과자 먹으면 큰일 나. 그냥 놀기 놔둘까 봐요. 이런 때 아니면 또 언제 저렇게 한번 대책 없이 뛰어놀아 보겠어요. 직접 삭제. 수민 어머니. 제 핸드폰입니다. 네, 알아요. 선생님 드리려고. 어, 어디야? 청평? 어, 아, 나 오후에 시간 같이 보내려고 일찍 들어왔지. 잘했네, 오랜만에 바람도 쐬고. 어, 재밌게 놀다 와. 어? 그분 아직 세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죠? 한번 만나보려고요. 설마 우런히 신분증 왜 훔쳤냐 그거 따지러 가겠어요. 네. 제가 괜히 불편한 자리에 초대한 건 아니죠? 아닙니다. 오랜만에 저도 바람도 쐬고 좋은데요. 그럼 다행이고요. 좋네요.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고 인적도 드물어서 조용하기도 하고요. 저도 오랜만에 오니 좋네요. 한참 일할 땐 시간 없어 못 오고 한동안은 마음의 여유가 없었죠. 여기 관리는 마을분이 하시나 봐요. 네, 뭐 자주 못 오니까요. 관리를 해봐야 정원 손질이 대부분이고요. 엄마! 우리도 얼른 올챙이 잡으러 가자. 어? 아저씨가 그러는데 좀만 내려가면 올챙이 엄청 많대. 다른 아줌마도 다 가신대. 선생님도 같이 가요. 선생님은 여기 남아있을게. 엄마 얼른. 어, 알았어. 선생님 혼자 여기 있어도 괜찮겠어요? 네, 다녀오세요.
위험한 행동을 하셨네요.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? 거기서 뭐해요, 둘이?